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BJ 핫댐. 제가 대륙남의 소환으로 타이페이에 어제 왔다가 만두를 먹다가 제가 라미네이트를 4개를 했는데 라미네이트가 빠졌어요. 근데 앞니라서 말할 때마다 이가 굉장히 좀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굉장히 시려서 이 상태로는 방송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서 대만 치과를 대륙남이 이제 알아봐줘서 대만 치과에 가서 라미네이트를 일단 붙이고 임시 방편으로 있다가 한국에 갈 예정인데요. 방송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시려요. 물 마실 때도 시리고. 그래서 대만 치과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쌩얼이라는 점 너무 죄송스럽고요. 그러면 대만 치과에 가서 라미네이트를 붙일 수 있는지 대만 치과에 한번 가보시죠. 고고! 고고!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나 지금 치과에 왔는데 잠시만 바꿔줄게. 한우가 좋지. 사실 한우가 한우가 오면 그 붙여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영수증도 준대. 비용? 그 다음에 비용은 1000엔이야. 1000엔 카운터가 한 4만원 1000엔. 알겠어. 말 다 끝났으니까 잘 붙이고. 알았어, 고마워. 저는 잘 붙였고요. 지금 굉장히 이가 처음에 시려서 제가 콜드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마취를 시켜주셨는데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약간 여기 마취는 여기를 마취했는데 여기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 큰 게 낀 것처럼 여기까지 마취가 되는 느낌이라 지금 마취가 아직 안 깼는데 치아는 잘 붙였고요. 30분 동안 마시지 말라고 하고 일단은 대륙이가 통화를 했을 때도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 해서 먹는 거를 좀 더 주의해서 한국 가기 전까지 조심해서 한국 가서 이제 다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은 치과 같아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자칭으로 잘 끝냈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시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